학술과 실천의 결합으로 평화로운 인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군복이라는 명예로운 옷을 입은 우리 20살의 가슴 뛰는 도전 챌린지 더 ROTC 학군단 즉 ROTC란 일반 대학의 재학생 중 예비 후보생을 선발하여 2년 4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 지식까지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기 중 학군단에서 선발된 ROTC 후보생을 리더십과 군사 지식을 익히는 국내 교육과 방학 기간을 이용 학생 군사학교에서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은 임관 후 각 병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전공과 병과의 융합은 전역 후 취업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ROTC에서 배운 리더십은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킬 인재를 키우고 있으며 전공 학문과 군사 훈련은 우수한 엘리트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대학 1, 2학년 학생 중 임관 1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학생이며 남 여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성적은 C학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ROTC 모집 시기는 3월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필기고사, 체력 인증평가, 면접평가, 신체 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조회까지 마치면 최종 합격자 발표를 통해 학군사관 후보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10여 개 종합대학에 학군단을 설치해 엘리트 장교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생 생활 중 국내 및 해외 군사문화 탐방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폭넓은 세계관과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후에는 단기 복무 장교 장려금을 받으며 장기 복무 시에는 해외 유학과 대학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임관 후 장교 급여 및 아파트를 지원해주며 휴가 시 호텔 및 콘도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OTC 출신은 군에서 익힌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정계, 재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리더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선후배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꿈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 강한 책임감과 조국에 여기 대한민국 ROTC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지성인, 명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도전하는 청춘. 그 이름은 ROTC.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챌린지 더 ROTC.